어, 뭐해? 어어? 하지마. 왜 그래? 왜? 하지마! 니 엄마 살아계시냐고? 야! 야, 니가 라인 다 뺏어 먹은 생각 안 하냐? 어? 너 어우 너무 좋아요. 도와줘. 죽어. 아, 어, 어, 무덤. 전판 재중했습니다. 욕해서. 야, 패드립을 해놓고 사과하면 그게 해결이 되냐? 네가 나한테 야 씨발놈아 이랬으면은 아 그래? 나 씨발놈이야 이러고 웃어줄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누가 니에비 이러는데 그걸 웃으면서 받아줘. 그리고 사과하면 그걸 누가 받아주냐? 니에비하고 바텀 와서 라인 한 라인 다 쳐먹고 라인 관리하는 거 다 뺏어먹고 어? 게임 던지겠다 협박하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사과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누가 아유 그래 어? 아유 누가 그래 참 진짜 아유 니네 둘이 듀오부터 하지마. 패드립 듀오 니네 아 패드립하고 게임 던진다고 협박하는 듀오 씨. 영판은 좀 열심히 할게요. 오늘 한 판도 빡게 안 했거든요. 다 장난치면서 했는데 영판은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기려고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줘야지. 상성이 원딜 상성이 밀려가지고 서포 상성은 좀 괜찮은데 원딜 상성 밀려가지고 한 55대 45? 저쪽이 5% 정도 유리해요 지금. 존나 지금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5분이잖아 게임 시간. 지금 이지렬로 때릴 수 있는 최선의 딜 교환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Q도 계속 맞추고 평타도 계속 때리고. 근데 이게 알리레오나전은 원래 킬이 서로 잘 안 나와요. 진짜 완전 무리해서 던지는 거 아니면 백과 탑에 있긴 한데 이거는 견제를 하기가 좀 힘든 라인이라 빨리 집 갔다 와서 다 집에 갔다 오고 나서 견제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큐포킹 하는 것보다는 평타도 많이 때릴 것 같으니까 폴피드 사주고. 바텀업 한다고? 지금 7분인데? 빨리 와야지. 빨리 팔 거면 망하고 오면은 이게 바텀이 되게 특이한 라인인 게 정글이 초반에 상체 갱을 시도해가지고 만약에 망했어. 그래서 망한 상태로 바텀 갱을 온다? 그것도 뒤늦게. 그러면은 갱 성공률이 거의 떨어져요 진짜. 올 거면 일찍 오던가 상체에서 성공시키고 오던가. 왜 들어갔지? 빠지지? 상처도 망했고 이달리는 탑 판다고, 아, 바텀 판다고 하고도 탑 같죠? 이제 못하는 정글러의 특징이 있죠. 동선을 내가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정글러의 특징이 뭐냐면, 동선을 내가 짜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던 데만 가게 되는 거. 그냥, 동선을 여러 개 쓸 수가 없어. 딱 하나밖에 할 줄 몰라. 그래서, 갱을 와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아 타워를 내가 맞았네. 와 타워 두 방에 죽냐. 억울한데? 잘해봐 잘 살아봐 한번. 잘해봐.
내가 탐하지면 안 됐는데. 아이고, 풀 잘못 썼네. 풀 잘 썼으면 여기까지 넘어가 살았는데. 죽었다, 이건. 하게 되었습니다. 적으로 하는 거지. 오공이 과연 패를? 이렐리아밖에 없거든요, 테리? 다른 애 테리 없는데? 아이고, 이렐리아 진짜 세다, 진짜. 와, 확실히 템 뜨니까 이렐리아가 딜이, 와. 그래도 뭐, 우리 오공이 풀려가지고 나쁘진 않죠? 에코 올 것 같긴 한데. 됐어, 됐어, 그만해야 돼. 나 브라마나 안 나와서 드리프트 안 돼. 내가 무라마나가 나와야 돼, 나오려면. 빵꾸가 너무 많이 나네 여기저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지리얼만 아니면은 좀 초반부터 셌을 텐데 이지리얼은 이제 지금부터가 전성기라. 아, 근데 전성기 오고 나니까 게임 다 터져 있네. 조금만 기다려주지 팀들이. 천천히 하지. 어허이. 이달리가 좀 천천히 했으면 좋았는데. 얘네 믿음인다 이대로. 큰일 나는데 그럼.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든 한 명 막았어야 되는데. 억제기는 안 뚫리겠다 그래도. 그래도 뭐 이를려 잡았으니까.
욕심 내면 안 돼.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서. 바로 먹고 뺐어야 되는데 다 죽었네. 끝까지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오공이 나가서 죽었구나. 나가면 안 됐는데 바로부터 먹고 애들 빨면서 싸워야 되는데 아쉽네. 먼저 나가서 싸워주면 고맙지 상대는. 아 얘네 이렇게 자꾸 세 명씩 가가지고 지면 안 되는데. 얘네 자꾸 이렇게 3명씩 가서 지네. 이게 초반에는 3명씩 가서 질 수 있는데 후반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지금 게임이 지금 몇 분인데 27분인데 3명 3대1을 지면 어떡해. 레오나는 자꾸 힘든데. 다행히 용 작업이 안 되었네 쟤네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이렐리아를 자르려면은 시간은 이미 갔고 딜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얼굴 심장이라 딜템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아싸 이거 출전하면 되겠다. 셀리다를 지금 가고 싶은데 템창에 여유가 없는 게 이렐리아가 물었을 때 살아야 돼요. 에코는 이제 나한테 적이 안 돼. 에코도 세긴 센데 이제 내가 체력이 2500이라 에코한테 원컵 날 체력이 아니라서 이렐리아가 비비는 것만 막으면 되니까 원심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히드라 포기하면 흡혈이 안 돼서 히드라 포기하고 셀리다가 하면 흡혈이 너무 안 돼서 빨리 밀어야 돼. 사이사 부비잖아.
세계를 파괴할 수 없다. 밀라니까 연애.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션 날뛰고 있습니다. 승리의 화신 이즈리아. 슈리마에선 물량을 해독했는데 던졌네 마지막에. 아 이게 안 죽으니까 그냥 막 까삐전 했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 나 일단 궁 날리려 했는데 궁으로 기아는 끊겠다 한 명. 아이고 잡지 배워라. 아쉽네. 천천히 천천히. 적의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상대 던지네 그냥. 데크가 마지막에 한번 던지긴 했는데 근데 이번판은 Q가 적중률이 너무 안좋다. 왜냐면 우리팀 CC가 없으니까. 예, 상대방이 대쉬가 너무 많아. 루시안 대쉬, 카이사, 은신, 궁, 에코, 대쉬, 궁, 이렐리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우, 큐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아무리 예상하려고 해도, 아우, 이 속도 빠르니까. 그래서 이번 판은 큐를 맞춰서 딜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탱으로 가서, 그냥 무라마나 딜 넣으면서 잡는 걸로 태클 샀어요. 딜량은 61,000. 다 잘했어요. 다 잘했으니까 이겼지.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판은 막판이고 페드리판 애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좀 열심히 했어요. 네. 좀 열심히 했습니다.